요소수를 흘렸을 때 이렇게 굳으면 이렇게 결정화가 됩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닦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는 물을 뿌려서 이렇게 닦아내시면 쉽게 제거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결정. 이렇게 물을 묻히면 쉽게 제거됩니다. 물을 안 묻히면은 소금이 굳은 것처럼 아예 안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묻혀서 쉽게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쉽죠?